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가설을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설이란 것은 검증받고 난 다음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4.1의 총선에 대한 해석이나 의혹도 모두 검증을 필요로 하는 가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한국 사회의 다수가 그런 의혹과 관련된 가설을 제기하는 그런 소수 의견을 좀 부드럽게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전투표입니다. 제가 4.15 총선에 대해 이런저런 방송을 하는 것을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궁금함이 공공의 선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엄격한 검증을 해보니까 당신 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의혹 수준이라도 가설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력한 의혹이라면은. 제가 4.15 총선에서 늘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유난히 눈에 거슬리는 현상은 지금 주민등록증이 있는 장소에서 유권자들이 행하는 관내 사전투표와 주민등록지이긴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관외 사전투표에 있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 높고 또 너무 일정한 득표율, 높은 득표율인 60% 내외를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상당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새벽에 부산 남구을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자가 된 박수영 전 경기도지사가 쓴 페북글을 읽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영 전 경기도지사의 글 제목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조작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다른 문제, 단일화된 유권자가 문제가 있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군 복무자, 대학생,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 보니 후보자를 잘 모른다. 명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선거 공보물을 본 적이 없고 연설을 들은 적도 없으며 주민 간담회 참석한 점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정당에 대한 이미지만으로 투표하는 대다수가 20대, 40대다 보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 직전에 김대호와 차명진 막말 사건이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면서 더 많은 표가 민주당으로 몰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민주당의 노인 폄하 발언이나 여성 비하 발언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통합당의 발언만 크게 부각된 것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적극 이용하여 사전투표를 노린 민주당의 치밀한 선거 작전일 수도 있다. 암튼 관외 사전투표가 지역에 살지도 않고 후보자도 모르는 이들에게 이틀이나 투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영 전 경기도지사의 이야기는 관외 투표자가 이번에 특히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외 투표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막말 파동이 없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좀더 충성도가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유력한 가설입니다. 박수영 당선자의 의견을 참조하면 저는 4.15 총선 통계를 보면서 이런 세 가지 가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관내 사전투표자 표본 집단과 관외 사전투표자 표본 집단이 동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것이 일치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일부 대학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하고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표본 집단과 관외 사전투표자 표본 집단이 동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서로가 완전히 이질적인 그런 그룹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표본 집단은 당일 투표자 표본 집단과 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 그러니까 특히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은 전날 가서 투표를 하나, 오늘 당일날 가서 하나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전투표자의 후보 선호도가 당일 투표자의 후보 선호도와 크게 다를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지역을 불문하고 사전투표자의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높고 당일 투표자 보건 집단에 비해서 이런 패턴이 지역을 불문하고 반복된다면 이것은 외부 개입, 이른바 통계적 조작에 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자의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높고, 여기서 이례적으로 높은 기준은 당일 투표자의 평균값입니다. 이런 패턴이 지역을 불문하고 반복된다면은 이것은 외부 개입이나 통계적 조작에 의할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근데 특정 적당의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서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이죠.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세 가지를 지금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 그런 투표 결과를 보면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검증을 필요로 하는 선거 결과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연구로서 9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가설 3개가 모두 다 위반될 수 있는 의심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와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자의 득표율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불문하고 이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자의 표본 집단이 보통 당일 투표자의 표본 집단보다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가설 1, 2, 3이 대부분 지역에서 다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맨 왼쪽에 첫 번째가 광진갑의 전해숙 김병민 대결입니다. 관내가 65대 35입니다. 관내가 65.6대 34.4입니다.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진갑을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도 당일 투표율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10에서 15% 정도. 두 번째 보시죠. 윤건영과 김용태의 대결입니다. 9-5입니다. 관내 67.9대 32.1입니다. 관내 67.6대 32.4입니다. 관내 득표율과 관내 득표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9-5 경우에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것도 당일 투표율보다 현저히 높을 겁니다. 세 번째 보시죠. 남인순과 김근식 송파병입니다. 이 경우도 관내가 62.6대 37.4입니다. 거의 비슷한 관내 득표율도 62.9대 37.1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거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모두 똑같은 패턴이 지역을 넘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려진 네 번째가 이수진과 나경원의 대결은 동작을입니다. 관내가 63대 37,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61.2대 38.8입니다. 관내 득표율과 관내 득표율이 거의 각 후보당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일 득표율보다 현저하게 10에서 15% 정도 높습니다. 다섯 번째가 김민석 대 박용찬의 대결은 영등포 올입니다. 관내 사전선거 득표율이 63.5대 36.5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이 61.1대 38.9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관내 득표율과 관내 득표율이. 그리고 이건 역시 당일 투표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계속 지역에 담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뭔가예요. 그냥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같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숫자를 잘 보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동작갈입니다. 김병기 대 장진영의 대결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이 65대 35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이 63.2대 36.8입니다. 얼추 비슷합니다. 관내 득표율과 관내 득표율이 후보별로. 그리고 이건 역시 당일 투표율보다 10에서 15%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민정과 오세훈도 관내 관내가 거의 일치합니다. 60.65대 39.45가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은 58.53대 41.47입니다. 거의 일치하고 지역구를 넘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덟 번째 이낙연 황교안도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관내와 관내가 거의 일치합니다. 관내는 67.13대 32.87, 관내는 67.16대 31.84, 거의 일치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지역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당일 투표율보다도 후보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여당 후보가 10에서 15 정도가 다 이렇게 높으냐?
격전지는 왜 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정일용 대 민경욱입니다. 인천 연수월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이 48.63, 35.07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48.71, 34.95입니다. 꼭 같은 겁니다. 가설 3개가 다 걸리는 겁니다. 가설 3개가.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이 이처럼 일치하거나 비슷한가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사전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이렇게 높은가, 이렇게 사전득표율이 이렇게 당일보다 모두 다 10에 15% 어떻게 높은가.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 4.15 총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설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 9가지 사례만 하더라도. 그러나 이걸 전국으로 확장하면 얼마나 유사한 패턴이 나오겠냐.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